제가 프로젝트 런의 제작 발표하는 날이었어요. 딱 일이 끝나고 저희 집 옆이 바로 그 SM 사무실이 있어요. 네네. 네, 사무실이 있어서 그냥 갔어요. 왜냐면은 그날 제가 화장이 너무 잘 된 거예요.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네. 화장이 너무 잘 됐어요. 네, 네. 너무 잘 됐어요. 그럴 수 있죠. 걸어갖고 네. 이수만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안 계신대요. 네. 네. 그래갖고 제가 제 연락처를 줬죠. 네. 전화해달라 그러려고. 그리고 나왔어요. 네. 빨리 연락이 와야 된다. 화장이 잘 돼 있을 때. 네.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어머나. 한 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네. 너무 미국에 계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아 미국에 계시니까 연락이 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잡은 리밋이 한 달이었어요. 어, 한 달. 네, 한 달. 한 달. 네, 한 달. 그래갖고 이제 YG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. 어머. 회사로. 근데 직접 통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분이 받으셨죠. 네네. 네, 여보세요? 그래서 아, 안녕하세요. 저 뭐, 슈퍼모델 이소라인데요? 그랬어요. 슈퍼모델 이소라인데요? 사실 이소라가 있단 말이에요.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인터넷 검색해도 늘 가수 이소라 씨가 뜬단 말이에요. 제1의 슈퍼모델 이소라예요? 네, 이소라예요. 그랬더니 아, 네. 그러는 거여서 저기 제가 양현석 사장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? 그랬더니 아,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? 그래서 저기 말문이 완전 막힌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이런 전화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. 아~ 네, 그냥 하시겠다는 거죠? 네, 알았습니다. 이러고 전화 끊으시는 거예요. 그 제가 전화 끊고 내가 왜 전화했을까? 아닌데. 아니 그 SM하고 YG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?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. 좀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? 좀 이따 얘기해 주실게요. 아, 아유, 흥미 진진하네요. 궁금해요.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요? 야, 그걸 가서, 네. 야. 그래서, 네. 아, 왜 그랬지, 왜 그랬지. 이러고 있었는데 네, 며칠 지났는데 양현석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직접. 네. 그래갖고 만나기로 했어요. 만나기로 했는데 수많이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아이고, 될 땐 또 그렇게 다 연락이 또 같이 와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수많이 아저씨 SM도 만나기로 하고 YG도 만나기로 했어요. 아, 양다리. 양다리.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약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. 네. 양쪽을 이제 딱 보는 거 아니에요? 아, 네. 그 SM을 이제 만나기로 한 날 네. 사실은 내가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는 했지만 뭐 어떡하지? 이런 굉장히 마음속으로 자신이 없는 거죠. 난 속으로 또 화장이 안 됐나. 네. 예. 아니,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. 네. 자신이 깊이 없는 거예요. 막상 내 얘기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. 저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. 딱 만나러 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. 아니야. 잘 설명할 수 있어. 네. 마인드 컨트롤 탁 하고. 탁 갔어요. 네. 그래갖고 이제 수많은 아저씨 말고 그 밑에 계신 네. 대표님 네. 계셔갖고. 제가 이제 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길게 쫙 드렸죠. 했더니 마침 SM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을 성격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 네,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수만 씨랑 회의를 해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겠다고 네. 한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에 싸갖고 차 안에서 너무 기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잖아요. 네. 저는 뭐 이렇게 거절당하면 네. 어떡하나 불안했었는데 그 잘 됐다 했어요. 그리고 아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YG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혹시 여기저기 이렇게 되는 이상한 모습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. 야, YG하고는 뭐 얘기가 되어 있는 것보다 연락이 되어 있는 거였죠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사장님을 만났죠. 양사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. SM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얘기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. 솔직히 하겠다. 네. 양사장님이 진짜일까? 이소라 씨 저랑 일하시죠. 어머. 근데 SM하고도 만나보세요.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지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아는 것처럼 얘기해보세요. 그렇지만 저랑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이야. 점점 더 무슨 사업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아 이거 무슨 사업이지? 잠깐만요. 뭐지 이거? 아니 뭐 예?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잖아요. 양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또 미팅을 여러 번 했는데 저를 보고 어느 날
이소라 씨는 꿈이 뭐예요?